예, 안녕하십니까. 영무타입니다. 두 넨도로이드를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이렇게 두 가지고 7월에 먼저 배송 온 스파이더맨 인피니티 에디션 이렇게 지금 옆에 나와있죠. 영상을 찍을 생각이 없었어서 그냥 개봉을 했는데 예정이 없던 아이언맨이 저에게 와버리는 바람에 같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이언맨 역시 인피니티 에디션이고요. 얘는 이제 제가 생일 선물로 받았어요. 네, 그래서 감사하게도 생일 선물로 받아서 예, 얼마 전 8월 말이 생일이었거든요. 아이언맨은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 먼저 이제 개봉해뒀던 스파이더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케이스만 일단 먼저 살펴보면 어벤져스 써있고요. 그 인피니티 워 버전이죠. 뭐 MCU는 엔드게임으로 시리즈가 대망의 마무리를 짓게 되었는데 그 전에 나왔던 인피니티 워 에디션이고요. 디자인 보면 아시겠지만 피터 파커가 네, 토니 스타크한테 받은 수트 버전이죠. 얘는 이런 식으로 약간 놀라는 버전, 놀라는 모습 등 뒤에 연결돼가지고 스파이더 암스 들어가 있고 웹 슈터 쏘는 장면이고 여기는 이제 좀 약간 미묘하게 데드풀처럼 나왔는데 거기 다리 내려놓고 이제 인상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본적인 자세도 있고 아래쪽은 중복되죠. 요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맨 얼굴. 얼굴이 이게 잘 만들었어. 이게 앤드로이드 맨 얼굴 치고는 꽤 묘사가 잘 된 것 같아요. 일단 파츠 보겠습니다. 본체부터 먼저 보여드려야겠죠? 지금 제가 거꾸로 달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좀 거꾸로 이렇게 매달아놔도 어색하지 않은 건 진짜 스파이더맨이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네, 현재 웹슈터 기믹을 그 착용해놓은 상태고 뒤에 거미다리 달아놨고요. 이 거미다리는 꽤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편이기는 한데 이 축을 중심으로 360도 회전 가능하고요. 코너마다 관절이 있어서 움직이는데 아쉽게도 이 맨 첫 번째 축 여기는 움직이질 않아요. 이거는 그냥 이 상태로 고정돼서 회전만 하는 역할이고 나머지 관절은 전부 다 펴집니다. 이런 식으로 쭉 펴지죠. 이렇게 해서 공격 모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도색도 뭐 여러 번 말하면 이제 지겹겠지만 정말 도색 잘 돼 있고요. 발목 움직인 것까지 묘사하기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역동적인 캐릭터다 보니까 스파이더맨이 조금이라도 더 움직임을 다이나믹하게 묘사하기 좋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파츠를 보겠습니다. 어벤져스 표시 나와있네요. 매뉴얼은 뭐 항상 반복되는 거니까 일단 패스하고 보시면은 본체 들어가 있던 자리, 기본 주먹, 웹슈터 달려있는 손이 여기 들어가 있고 맨 얼굴, 그리고 눈 모양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자리에 거미다리 들어가 있었고요. 기본적인 받침대랑 여기에는 스파이더맨은 독특하게 그 등에 끼는 연결부가 두 가지예요. 짧은 거, 이게 긴 거.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길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스파이더맨 성질이 좀 너무 더러워 보이니까 제가 얼굴 좀 바꿔주고 손목 기믹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손바닥 펴져 있는 버전 조준할 때만 거의 주로 쓰죠. 그리고 이 반대쪽에는 그냥 일반 주먹. 그럼 손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바뀌었고요. 이제 눈을 바꾸려면은 일단 머리를 뽑아야 돼요. 얘를 머리를 뽑는다니까 또 무섭다. 일단 파츠를 뺄 수 있도록 안쪽에 되어 있고요. 밀면 이렇게 빠집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빼고요. 눈알 없어졌죠. 제 기본 눈 한쪽 네. 다른 쪽도 뜨면 이렇게 기본 인상.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양쪽 눈을 다르게 해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좀 더 이제 극단시키는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지. 완전 데드풀 같다. 진짜 데드풀이다 이거. 빼면 다시 이런 식으로 바꿔놓을 수 있죠. 표정이 하나밖에 없어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이제 피터 파커 얼굴로 맨 얼굴로 바꾸겠습니다. 미묘하게 톰 홀랜드 많이 닮았단 말이에요.
짠. 이렇게 하면 스파이더맨 맨 얼굴. 이런 식으로 빼면은 그냥 수트만 입고 히어로 포즈를 잡고 있는 스파이더맨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스파이더맨은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봤고요. 스파이더맨은 여기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아이언맨. 역시 아이언맨도 보시면 이제 어벤져스 버전이고요. 밑에가 인피니티 워라고 써져 있습니다. 여기 일본어기는 한데 밑에 보시면 아이언맨 마크 50 이라고 되어 있죠. MCU 기준으로는 가장 최신 수트인 마크 85 바로 직전 수트죠. 네, 여기 보면 이제 날아다니는 모습인데 팔에 뭐 이렇게 총 같은 걸 하나를 들고 있어요. 여기 보면 마크 50이 처음으로 그 나노머신 필요에 의한 장비를 만드는 버전이죠. 옆을 보면은 각 손이랑 발에 그 분사구라고 해야 되나? 이게 다 그 묘사되어 있고요. 열어봐야 알 것 같긴 한데 이거 얘는 그 얼굴이 그냥 달려있는 게 아니고 마스크가 한 반쯤 벗겨져 있는 얼굴이 여기 달려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한쪽 팔을 그 나노기술로 블라스트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그 총으로 바꾸는 모습 되어 있고요. 그러면 케이스 오픈해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언맨 본체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손에서 손이 변형되는 블라스트. 여기는 이제 손 등 쪽에 뭐 총 달린 거, 그리고 기본 손, 날개. 아, 얼굴이 그냥 이렇게만 들어가 있구나. 이걸 어떻게 그 나중에 바꿀 수 있나 봐요. 이 아이언맨 머리랑 손. 그리고 이 뒤쪽에 보면 추가로 뭐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그 베이스 들어가 있고 이게 날아다닐 때 분사구 효과인 것 같아요. 좀 이따가 뜯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더 보이네요. 요 양쪽에 두 개는 발인 것 같고 요 양쪽에 두 개는 손인 것 같죠? 이 아이언맨 본체입니다. 마크 50, 이 블리딩 엣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몰랐는데. 시뻘게 시뻘게 진짜 블리딩 하다는 게 뭔지 느낌 알겠다. 어? 어? 아, 이게 빠지네. 이 가면이 빠지네. 여기가 이거 얼굴을 여기다 넣는 거구나. 근데 이게 다른 애들에 비해서 여기 이렇게 접합 부분 잡아주는 게 조금 작아요. 생각보다 좀 약간 헐거운 느낌이 약간 드는데 색이나 뭐 이런 거는 뭐 흠집할 데 없습니다만 얼굴을 좀 갈아껴 볼까요? 나 얼굴이 좀 궁금한데? 얼굴 일단 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거기에 끼면은 짠! 이쪽에 있는 홈뿐만 아니라 아래쪽에도 홈이 하나 있어요. 여기 이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끼는 거네. 그래서 이런 이렇게 껴놓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 당연히 그 토니 스타크 얼굴은 그냥 기본적으로 껴놔도 되는 거고 이렇게 내리면 짠! 아니면 이 등에 다는 거는 이 홀더가 같이 있어야 한 번에 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날아다닐 때 쓰는 거랑 그 손에서 빔 쏠 때 동시에 쓰는 그 손입니다. 손 딱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이제 아이언맨 상징적인 포즈죠. 이게 한쪽 손으로 겨냥하고 있는 거. 네, 이렇게 생겼고요. 큰 거 두 개가 발, 작은 거 두 개가 손. 생각보다 잘 안 껴진다. 이거 살짝 좀 조심해야겠는데요. 이거 네, 이런 식으로. 와. 마찬가지로 얘는 발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쓰면 떠 있는 게 되는 거지. 진짜 아이언맨만 할 수 있는 비행 포즈. 짠. 이거는 팔을 아예 갈아 끼는 건데 여기 보이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한쪽 손이 뭐가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이거는
끝에다가 그걸 끼란 얘기 같은데, 아, 여기 손에 달렸던 이 파츠를 여기다 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헐거지기 쉽겠는데?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손등에 달린 무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뭐 여기는 베이스 판 있고, 항상 꼭 들어있는 이 추가 목 파츠, 목 관절 파츠죠. 이거 하나 들어있고, 여기도 두 개가 있네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냥 세워놓을 때 쓰는, 이거는 이제 여기 긴 쪽으로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이제 날개까지 달아주는 요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사고인데 여기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붙어 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좀 떨어졌습니다. 힘을 주다가 이 부분 되게 약한 것 같아요. 이게 다행인 거는 그냥 부러진 게 아니고 이거 원래 접합 부분인데 떨어져 버린 것 같아요. 약해서. 여기도 이제 부러진 흔적이라기보다는 그냥 떨어졌죠. 그냥 이거 본드로 붙여야겠다. 일단 이런 식으로 본드로 고정을 해놓긴 했습니다. 네, 결국 끼워놓고 보면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거든요. 이 정도로 무리하지 않고 그냥 껴두면 될것 같습니다. 아, 역시 아이언맨한테 날개는 별로 안 어울린단 말이지. 날개 때문에 날아다니는 애가 아니잖아요. 스파이더맨과 아이언맨, 랜드로이드 둘을 살펴봤습니다. 아이언맨은 마지막에 날개가 좀그 접착이 헐겄었는지 모르겠는데, 강력본도 붙여놨으니까 어떻게든 붙겠죠? 어쨌든 붙을 것 같아요. 스파이더맨도 퀄리티 훌륭하게 잘 나왔고, 아이언맨도 약간 가벼운 감은 있는데, 둘이 무게를 재보면은 지금은 비슷하긴 한데, 처음에 본체 들었을 때 아이언맨이 조금 더 가볍거든요, 느낌이. 랜드로이드, 스파이더맨과 아이언맨 리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어떤 랜드로이드를 또 구입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취향에 맞는 거 있으면 구입해서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